무엇이 이렇게 담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리볼버 607을 만드는 광림레저 임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제품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이지는 구멍을 6개를 뚫었는데 마찰 개수, 마찰 면을 넓히느라고 이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가부력이죠. 잔존 부력을 없애가지고 고기가 물었을 때 이물감을 못 느끼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후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있는 집입니다. 한번 이걸 뽑아서 이렇게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기계가 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이제 그람수도 정확히 맞추고 찌가 올라갔을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구멍 6개 면을 피면은 네. 이 몸통 전체 면보다 넓어요. 그래서 마찰 개수를 배로 늘여 놓은 거죠. 5번 만에 올라가는 거를 10번 만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 그러니까 물이 마찰을 일으킴으로 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입지가 당기지를 않으니까 뱉지를 않는 거예요. 입질 예민할 때는 네. 이 어느 정도냐면은 새우가 입질해도 잡아주는 정도로 예민해요. 아, 새우가요? 아니,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작은 입질에도 꼭 이 반응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정확한 찌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중국 위에 박람회인데 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좀 관심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에서 이치를 쓰지 않는데 언제서부턴가 이치 쓰는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으로 주문이 오고 수출도 두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널리 알려볼까 해서 이 소개차 나온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성과도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진짜 이거를 직접 보시면 다들 너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부력을 줄여주니까 확실히 입질 예민한 거에도 아주 좋은 반응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게 뒤에 보시면 좀 더 있거든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입질은 이거는 국내에서 내림찌인데 일반 내림찌는 이게 그냥 찍는 예가 많거든요. 이 찌는 올챙이찌라고 해서 꼭 올리다가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기능이 나오겠고.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찍어버리면 고기를 못 잡는데 늦어서. 이 찌는 꼭 올리니까 한마디나 정도 올리다가 찍어주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챙이찌라 그래가지고 한때 유명한 찌예요. 이게. 지금도 좀 사랑받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앞으로 예. 이제 위에 박람회 말고 또 다른 전 세계로 이제 또 뻗어 나가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각오 한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정직한 찌를 만들어서 낚시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